자, 오늘은 북한의 김일성과 호영호제했던 문선면 전 통일교 총재의 3주기 날이라고 합니다. 김정은이 기념식에 이 조전을 보내왔다고 해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정은 기자, 네. 오늘이 문선면 전 총재의 3주기였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뭐 기념식 행사가 열렸나 보죠? 물론 이제 통일교 측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요. 지금 예. 보시는 장면은 북한 매체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. 북한하고도 각별한 어떤 그 관계를 갖고 있는 터라 김정은 명의의 조전을 보냈다고 합니다. 여기에서는 아주 각별한 예를 갖춰서 그 문성명 선생에게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라고 하면서 김정은 명의의 조전을 보냈는데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다 생상하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어쨌든 나라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고인을 그 유지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라면서 이 조의를 표해 왔고요. 여기서 이제 조금 재미난 것은 김정은 주최 104년 8월 30일이라는 게 보이시죠? 예, 그러네요.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이가 거의 그 소위 말하는 신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15년은 북한에서 주최 104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박성훈 논설위원, 네. 두 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가까웠다고 하던데 어떤 네. 이유로 두 사람이 가까웠는지 네.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네, 그 우선 그 문선명 총재가 그 태어난 곳이 북한 지역이죠. 예. 그 정주 지역이고, 그다음에 91년에 그 보면은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그 남북 정상회담, 그다음에 이산 가족 상봉, 그리고 금강산 개발. 이런 것을 비롯한 그 남북 경제 교류에 그 합의하는 이런 그 인연도 깊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예.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 아주 바로 저것이 인사를 예. 나누는 장면이죠. 91년에 그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이 예.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요. 그다음에 그래서 김정은 그 제1위원장도 보면은 2012년 그 9월에 문 총재가 별세했을 때 그 직접 조전을 보냈고 조국 통일상을 수여하기도 했었고요. 또 당시 방북했던 그 장례위원장인 문영진 그 통일교 세계 회장에게 조화를 전달하고 조의를 표시한 적도 있습니다. 예. 과거에 얽힌 뒷이야기를 잠깐 소개시켜 드린다면 지금 보시는 모습은 1991년 12월 6일 모습인데요. 그 당시 이랬다고 합니다. 평양 만수대에서 문 총재가 이제 방북을 해서 공산주의는 곧 망한다 하면서 탁자를 탁 내리쳤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파랗게 질렸었겠죠. 예. 그러면서 단독 회동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 배포에 반해서 김일성이 문성명과 당시에 단독 회담을 했고 이때 서로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반해서 형님 동생하는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당시 김일성의 북한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류에도 아마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그렇군요. 뭐 저 당시에는 저렇게 통일교와 북한이 가깝게 저런 인연을 맺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도 그런지 궁금하네요. 그렇습니다. 그 대를 이어서 정말 경조사 때마다 그냥 연인이나 가족도 이렇게 챙겨줄 수 있을까 할 만큼 서로를 많이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요. 뭐 방금 전해드렸듯이 3주기 때 김정은이, 손자 김정은이 이렇게 조문을 보내오기도 했고요. 예. 또 뭐 2009년 1월에 당시 문성명 회장의 구순일 때는요. 산삼 세 뿌리가 내려왔는데 이게 예. 보통 산삼이 아니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90년산, 80년산, 60년산 각각 한 뿌리씩이었고요. 장미와 백합으로 각각 만든 90송이로 만든 화환이 도착을 했는데 뭐 그 향기가 주변에 진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집니다. 아, 그래요? 김정일 사망 때 역시 뭐 통일교의 어떤 후계자 방북 조문을 바로 육로로 군사 분계선을 지나서 육로를 했기 때문에 당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고요. 조금 거슬러 올라간다면 1994년 7월에는 김일성 사망 때 당시 세계일보 그 사장이자 또 통일교의 핵심 인사가 회장의 그 특명을 받고 조문을 했는데 이것이 조문파 등으로 국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빚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또 해야겠네요. 자, 다음 주제로 또 가겠습니다.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.